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군부대 해체와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 달 전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과 지원을 총괄할 조직, 이른바 접경지역개발청 설립을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군부대 해체와 정주인구 감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까지 접경지역 경제가 쇠퇴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속에 지역 소멸 위기감마저 높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진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이 기회를 봐서 대책 좀 세워주십사. 재정 자립도 10% 안팎의 접경 지역에서는 현재 위기 극복과 장기적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한 해 1,000억 원가량의 특수상황 지역 사업비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달 전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10곳이 가칭 접경지역개발청과 같은 중앙행정부처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통일부 등 10여 개 정부 부처로 나눠진 접경지역 정책을 일원화하자는 겁니다. 접경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볼 때는 사실 그것을 국가의 한 곳에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을 건의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구체적 논의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서 신설보다는 접경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접경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